새벽부터 추워 죽겠네요. 이슬 앉아있는데 지금 마당에 나왔습니다. 어후, 쓰레기통 바닥에 다 젖어있어요. 지금 너무 추워요. 쓰레기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, 쓰레기통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이 초록색은 그린빈이라고 잔디 깎고 나오면 그것만 이제 넣을 수 있는데요. 잔디 자른 거나 그리고 이파리들 그리고 나뭇가지들 이런 것만 넣을 수 있고요. 너무 큰 거는 넣으면 안 돼요. 다 이런 사이즈 있고 일반 쓰레기 넣지 말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. 그린 웨이스트 언니. 재활용 쓰레기는 2주에 한 번 가져가고 이것도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가져가요. 어떤 것들만 들어갈 수 있는지 유리병, 종이과, 알루미늄, 그리고 플라스틱 컨테이너, 그리고 종이, 그다음에 상자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고요. 근데 이것도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서 넣으면 안 되고 일반 쓰레기인데요.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여기는 이제 모든 general waste를 넣으면 되고 안 되는 것들, 재활용품, 그리고 위험한 거, 의료 쓰레기, 배터리, 전자제품, 그리고 화학제품, 그리고 건축 쓰레기, 돌이나 통양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나오네요.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끌고 나갈 건데요. 오늘이 재활용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열기만 하면 술이 보여. 어떡하지? 이거 그럼 제가 일단 일반 쓰레기는 내놓도록 할게요. 길가로 this side to road, 이쪽이 길가로 나가야 되는데요. 한번 내놓도록 할게요. 원래 이거 제가 안 내놓고 남편이 내놓는데 오늘 안 내놨다고. 아우 차가워라. 어떻게 끄지? 무거워. 어떻게 내놔야 돼? 저 사실 안 해봐. 제가 사실 이걸 안 해서 땅이 다 파였네. 안 해. 일반 쓰레기부터 이렇게 바퀴를 들어서 수레처럼 이렇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들어서 지지 끌고 가면 돼요. 너무 무겁네요. 이거 찍겠다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. 저 진짜 뼈투버가 다 됐나 봐요. 벌써 왔다. 저 쓰레기차가 벌써 왔어요. 저거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차인데요. 벌써 간 거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원래 전날 밤에 남편이 내놓거든요. 근데 제 전날 밤에 남편이 내놓는 건데 오늘 안 내놨다고 새벽에 카톡을 보내놨더라고요. 아이고 이거라. 지금 아침 7시도 안 됐거든요. 저 이렇게 지금 끌고 오고 있고요. 방금 보셨죠? 저게 이제 쓰레기차인데 언제 올지 몰라요. 그 전날 내놔야 되는데요. 제가 남편이 깜빡해서 제가 지금 내놓는 중이에요. 이렇게 저 화살표 방향, 아휴 무거워 죽겠네. 저 화살표 방향이 길가로 가게 이렇게 내놓으면 돼요. 짠. 이렇게 내놓으면 아까 지나간 그 차 있잖아요, 아주 나이스 타이밍이었어. 그 차가 와서 얘를 먹어요. 제가 이따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기계 오늘 근데 왜 아무도 쓰레기통 안 내놨네요. 다 까먹었나 봐. 오늘 목요일 맞는데? 저희 집은 이제 매주 목요일 쓰레기를 가져가거든요. 보시면 새벽부터 나와서 저렇게 쓰레기를 다 내놔요. 길가에 보이시죠?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인가 봐요. 옐로우 아니면 그린은 격주로 오기 때문에 뭔지 잘 헷갈리는데 이렇게 다른 집들을 보면은 누가 그날 내놓는 건지 알 수 있어요. 지금 오늘은 재활용 쓰레기니까 제가 옐로우 빈도 내놔야겠네요. 제가 오늘 아침 지금도 세수를 아직 안 했는데 옐로우 빈도 내놓도록 할게요. 아, 무거워. 얍. 얘는 그래도 좀 덜 무겁네. 아휴.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쫙 돌려서 얍. 20 몇 불 내고 따로 신청하는 거예요. 잔디도 들어있나? 잔디 얼마 안 들어있네요. 어쨌든 오늘 아침도 아름답네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쓰레기 버리느라 억지로 나왔어요. 이제 들어가 볼게요.